안녕하세요. 지금 이건 구글의 영상 생성 모델인 베오3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오늘 보실 화면은 대부분 베오3로 만든 겁니다. 참고로 VEO3로 만든 영상은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칠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계점부터 고백할게요. 현재 VEO3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의 길이는 8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인공 캐릭터 한 명이 나와 일관적인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건 아직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장면이 자꾸 바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이 베오3의 다양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베오3의 가장 큰 장점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영상과 음성이 한 번에 꽂힌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비게이터, what's our ETA to the IP? Pilot, we are 45 miles from the IP, approximately 7 minutes out. Say, it's not too rough today, huh? Don't jinx it, pal. That's exactly... Fighter at 3 o'clock!어떤가요? 입모양이 딱 맞춰지는 게 너무나 신기하죠? 현재 저희는 영상을 만들면서 베어3로 생성한 화면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요. 죽은 인터넷 이론을 설명한 이 영상에서도 다섯 번이나 영상 생성 AI가 활용됐거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처음에 터미네이터와 매트릭스 영화 관련 장면, 여론 형성 장면, 홍채 암호화 관련 장면, 그리고 마지막 왕관 장면입니다. 원래 저희는 이렇게 생긴 스톡 동영상 사이트에서 설명에 맞는 장면을 검색한 뒤 그걸 영상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앞선 두 장면은 저작권 때문에 스톡 사이트에서는 해당 장면을 볼 수가 없었고요. 나머지 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설명에 정확히 맞는 스톡 영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브의 홍채 인식 원리를 설명하는 이 장면을 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쇄기에 넣는 거랑 똑같아. 홍채 정보를 파쇄기에 넣어. 그리고 파쇄기에 나온 결과물을 이렇게 섞어갖고 내가 들고 있어. 그럼 내가 홍채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건 확인이 되지만 복구는 안 되지. 저희는 해당 장면의 텍스트를 그대로 제미나이에 넣어 이 텍스트에 어울리는 영상 생성 프롬프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 뒤 해당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영상을 생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디오가 진짜 완벽하게 적용되고 보이시죠? 이게 네이티브 통합 오디오 생성이라는 기술인데 베오3는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해당 장면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대화, 음악, 음향 효과, 주변 소음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동기화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9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별도의 오디오 합성 엔진을 통해 It can create precise lip syncing for pronunciation and perfectly matched sound effects for the generated video. 특히 앞선 이 영상에서 공룡이 바위를 부수는 소리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지시사항을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구글의 AI가 알아서 그 음향 효과를 넣은 거거든요. 이는 베오3의 오디오 비디오 동기화 능력이 단순히 입력대로 소리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내용과 분위기에 맞는 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또 생성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인공지능 분야의 후발주자라고 여겨졌던 구글은 어쩌다가 이렇게 앞선 영상 생성 모델을 가지게 됐을까요? 영상 생성 AI 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습 데이터 확보입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의 경우 영상 생성 AI 제작에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죠. 실제로 햄스터처럼 좀 귀여운 장면을 요구하면 너무나 유튜브스럽게 예를 들어 글씨는 다 깨졌지만 로고의 위치라던가 자막의 폰트 같은 게 굉장히 익숙한 형태와 위치에 생성되거든요. 다만 구글 측에 정말 유튜브 영상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공식 답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출장을 가서 구글의 AI 연구를 총괄하는 구글 딥마인드 AI 개발 리드를 인터뷰함으로써 그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Is this about training on YouTube? I will say that the team building Gemini and the team building Veo are only training on data that has been okayed to be used and to be trained upon. So things that are Apache 2 or MIT licensed. This includes code, text that's available on the internet, videos, audio snippets, etc. They all have to be permissibly licensed. So I kind of know that many of the videos on YouTube
have more restrictive licenses, and as such, they would not be incorporated into the training data set. Yeah, but for videos on the internet that are publicly accessible, that are permissively licensed, those could be included in the training set.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분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영상 생성 AI를 만드는 게임, 특히 언리얼과 같은 게임 개발 킷도 활용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So I do know that game footage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training data set both for Gemini as well as for Veo. And you can also imagine that these game development environments are also really rich kind of places to draw inspiration from as well as kind of sample data for creating generative models. 실제로 축구 경기 같은 걸 생성하면 게임 장면, 특히 게임의 UI, UX가 묻어나는 씬이 꽤 많이 생성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외에도 구글이 어떻게 무엇을 학습했는지 눈치챌 수 있는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자막이 뜨고 이렇게 시네마 비율의 영상이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영화 장면이 많이 학습됐을 것 같은 장면에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영화를 학습하면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학습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베오3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미나이 프로 요금제를 가입했을 경우 동영상 생성을 클릭하고 생성을 요청하는 건데요. 이건 하루에 4개밖에 생성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무한정 사용하려면 구글 AI 울트라 요금제라는 걸 가입한 뒤에 플로우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할인을 받아도 한 달에 18만원, 정가의 경우 36만원이라는 거금을 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플로우의 경우 현재 한국어 프롬프트 입력이 되지 않아서 무조건 영어로 명령을 입력해야 하고 한국어 음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당장 플로우 사용을 위해 AI 울트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페이지 베일리는 인터뷰를 통해 플로우는 AI 기반 경험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베오3가 실험적 단계임을 명확했죠. 다만 이런 형태의 영상 생성 AI가 대중화되고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은 게 Our models, so VO3, the Gemini models, they are trained on a large number of accelerators. And then for the largest models, they do require a lot of compute for inference today. But I think this entire space is changing so rapidly that, and the more we learn, the more kind of compute efficient that we're getting both for training and for inference techniques. And so if you imagine, you know, it might take a lot of compute resources today, but 6 months from now, it could be something that's small enough to fit on a mobile device or small enough to just be hosted on your laptop computer. 1년 전에 나온 AI 모델이 이제는 모바일용 기기에 실행될 정도로 추적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영상 생성 AI의 가격이 낮아지고 사용 범주가 넓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글의 신형 영상 생성 모델인 베어 3D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구글이 AI 분야에서 발전을 가속하면서 이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음번 AI 성능 대결은 어느 장에서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끝! It can create precise lip syncing for pronunciation and perfectly matched sound effects for the generated video. 안녕하세요. 지금 이건 구글의 영상 생성 모델인 베오3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바로 이렇게 자막이 뜨고 이렇게 시네마 비율의 영상이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